생활력이 강해. 생활력이 강하고 뭐로 하나를 잡으면 놓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. 쉽게 얘기해서 노력파지. 노력파.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안 되지는 않겠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청아문 씨입니다. 오늘 주제는요. 2024년 말띠 운세 준비했고요. 오늘은 30대부터 50대 분들 말띠 운세 좀 준비를 하게 됐어요. 그래. 네, 올해 말띠 분들의 운세 좀 어떻게 흘러가요? 올해 이 말띠 분들 내 해라고 볼 수도 있어. 나는 말띠 분들이 올해는 그래도 좀 잘 나가더라고. 이게 뭐 잘 나가는 건 뭐요? 뭐 영업적이에요? 뭐요? 뭐 생일따라 또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경호생 분들이 생활력이 강해. 생활력이 강하고 뭐로 하나를 잡으면 놓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. 쉽게 얘기해서 노력파지. 노력파.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안 되지는 않겠지. 그렇다고 다른 사람 노력 안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야. 노력을 해도 내 운 때리는 게 있잖아. 초년의 운이 있고 중년의 운이 있고 말년의 운이 있고 그 사람 사람마다 그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. 따르는 운. 그 운을 갖다 잘 선택을 해서 운이 열리지 않을까.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올해 이제 이 경호생 분들은 뭐 이 연애 운도 있고 연애 운에 금전의 운.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개발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에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. 이름이 날리는 올해 경호생 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날리는 해년이 아닐까 참 저는 이제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경호생 분들이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있어요?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연구를 저기 한대든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데 무슨 뭐 그 그냥 한 방에 저게는 투자들 있잖아. 네. 그런 거는 안 돼. 네. 로또나 그런 거는 안 되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를 말고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뭐 하시는 분들 동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 분들은 올해 동업운도 있어요. 경호생 분들이. 근데 영업적으로 그래서 영업 문이 열리지 않을까.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직장이 내 운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경호생 분들이 운기는 나한테 많이 들어왔다. 한 80%의 운이 들어왔고 20%의 운은 더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하는 일은 돌다리 두둥겨 가면서 하지만 침착하니 마음을 차분히 가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서 나가면서 전진하면은 그 뭐 내가 바라는 정상까지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경호생분들 힘들내셔갖고 하시는 일 본인들이 뭐 다 잘 알아서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용기 가지시고 힘내세요. 이리 갔다 올해는 잘 풀릴 겁니다. 또 모호생의 마흔은 일곱 뭐 일곱 쓰면 성지운이 든다 누나 다 이러거든요. 그래서 올해 성지운이 드는 것은 내가 뭐 집을 사거나 뭐 땅을 사거나 뭐를 사거나 내 문서가 잡히고 팔아서 또 잡는 그런 해년도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집이나 뭐나 매매만 하려고 하지를 말고 올해는 매매하는 것부터 잡는 것이 좋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해야지 되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뭐 다른 데만 투잡을 하려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원치 않아요.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어요. 왜? 내 운에 성주 운이 들어오는 그 운을 그런 거 땅이나 집이나 팔아갖고 다른 걸 한다면 그 성주라는 것은 집이잖아.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하는 거잖아. 그러면은 그 운이 다른 데로 가버린단 말이야. 그건 그 운이 달아나 버려요. 그래서 그것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 이제 투자자가 이제 들어오는 해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갖다 하고 나면은 그래도 뭐든 투자든 사업이든 영업이든 뭐 운이 열려서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올서부터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분들은 5월 이제 이 하반기서부터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한번 7월 8월 달이에요. 지금은 중반기야. 5월 달이면 6, 7월 달이면은 5월 6월이면 중반기고 7월 달서부터
저는 이제 7, 8월 돼서 하반기로 들어가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하반기에 이제 운세들은 좋으니까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고 또 무엇을 영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동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. 직장 혹시 이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마음이 들떠서. 근데 올해는 이동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. 움직이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직장에 있다가 쉬려고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내년에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무어생분들 올 한해는 그래도 갖다 가가 다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그래도 잘 성불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소원 성취 많이들 하세요. 그리고 이제 병호생 시운은 아홉, 올해 아홉수, 일곱수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해는 좀 내 건강을 조심해라 그래요. 이 시운은 아홉수에 제일 조심할 게 8월달, 11월달이에요. 8월달, 11월달에 잘못하면 내 몸에다가 칼을 대는 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전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 건강 같은 것도 꼭 체크하세요. 체크하시고 혹시 자녀분들하고 물놀이를 가신다고 해도 계곡 같은데 그런 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. 조심하시고 충분한 운동을 하고 그러고서는 물가도 어디든 가셨으면 좋겠고요. 해외 나가고 이거 꼭 9시 다 못 나가는 건 아니야. 근데 내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안 나가는 것이 좋은 거고 특히 이제 올해 9시에는 이제 제일 주의할 것은 이제 문상 가는 일. 집안에 무슨 상문이 꼈다든지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문상은 가되 염하고 화가 나고 화장하고 이런 거는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. 절대로.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안 봐요? 그러는데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봐요. 왜?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다 하는 거를 운명하는 거 보고 이러라는 사주는 못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보고 그냥 잘. 그 대신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들한테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실 적에. 그래서 올해 병호생분들은 이제 만일에 나쁜 기운이 들어온다면은 조상의 기운하고 이제 상문 기운하고가 들어거든요. 그것만 잘 피해나가면은 그래도 갖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사에 조심하는 건 누구나 다 조심하는 것이고 특히 사람, 인간을 너무 믿지 마라. 믿는 도끼와 발등 찍힌다. 금전이고 동지간 형제간이고 금전거래는 절대 금물입니다. 누가 만졌다 준다는 거 그리고 동기간 형제간에 금전 투자하는 거 그건 하지 마세요. 그것만 피해가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래서 올해 한 해 갖다 이 갑진년에는 가볍게 사시면서 그래도 내가 올해년에는 뭔가 다 하고 싶은 뜻을 이뤄 다 하는구나 하게끔 그런 기회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말띠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부자 되세요. 성공하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